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.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대단한데요. 이 가운데 중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틱톡 계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팔로워 9만 명 보유, 좋아요 50만 건이 넘는 해당 계정은 강아지를 촬영한 영상을 주로 올리는데요. 이 올린 영상들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수십 마리의 가재나 개 사이에 강아지를 두고 공포에 질린 모습을 찍기도 하고요. 인형 뽑기 기계 안에 강아지를 넣고 쇠고리로 강아지를 잡으려고도 합니다. 심지어 강아지 여러 마리를 태운 배를 마구 흔들며 그 앞에서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어요. 옷자락만 잡아 허둥대는 모습이나 난간에서 떨어지는 모습 등을 공개해 충격을 안기고 있죠.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생명이 장난감인 줄 아는 거냐,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,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. 해당 계정이 정지되어서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신고에 나서기도 했고요. 반려동물, 말 그대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이잖아요. 단순히 재미나 눈요기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행동,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지난 23일 신화 김동원 씨 소속사 페이지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. 사진 속 여성의 정체, 다름 아닌 사생팬이었는데요. 소속사는 이 여성이 작년 여름부터 김동완 씨 집으로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직접 회유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서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. 이번에는 아예 담을 넘어서 문 앞까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. 소속사는 명백한 무단 침입이라면서 절대 아티스트의 자택으로 찾아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된 28일 새벽 또 다른 사람이 자택으로 찾아왔어요. 소속사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. 앞으로 김동완 씨 집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신고 후에 선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지난해 김동완 씨는 집 찾느라 개고생했네 라는 메시지가 적힌 고지서까지 받은 적도 있는데요. 이에 김 씨는 재밌으라고 해놓으신 거라면 재미없게 해드릴게요 라면서 강하게 경고했었죠. 사실 집에 찾아오고 테러를 하는 등 선 넘은 사생팬들의 행동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요. 화면 속 아티스트의 모습이 친근해 보여서 집까지 찾아가도 된다고 착각했던 걸까요? 사생팬들이 하는 행동은 애정이 아닌 범죄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원하는 날짜에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마스크 꼭꼭 챙기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챙겨주세요. 우리는 내일 만나요. 안녕!